어제 윤 대통령 취임사에선 자유가 도드라지게 강조됐고 취임사의 단골 메뉴인 통합과 협치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다 전체 흐름상 부자연스러워서 뺐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겐 공세의 빌미를 준 셈이 됐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과 협치라는 말이 빠진 배경은 장용욱 기자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.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통합이 아닌 대결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. 공정은 단 세 번, 통합이나 협치나 평등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윤 대통령은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를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을 겨냥했다며 발끈했습니다.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복수와 증오의 시대로 되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. 하지만 윤 대통령은 통합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 생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. 우리 정치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. 과거 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통합을 강조했지만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승비겠습니다. 임기 내내 갈라치기 논란이 있었고 조국 사태 이후에는 갈등과 분열이 더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? 살인자입니다. 살인자. 이 집회 주동자들은.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축하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크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두고도 좋아 죽는다, 한심하다 등의 비판글을 쏟아냈습니다. 이후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합니다. TV조선 장용욱입니다.